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자오후스는 왕웨이리를 찾아가서 겁을 줘서는 그 외나 일당을 당장에서 풀어주게 했었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왕웨이리 이놈은 이 그래도 속으로는 내키지 않았다고 하는데, 하여 외나 일당을 풀어주기는커녕 이 다른 흑사회 조직을 불러들여서 그 자오후스를 누르려고 했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이튿날이 되자 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오후스가 먼저 류수왕한테 전화를 넣는데, 왜? 웬난이 아직 알고 왔냐라고요. 이건 이제 점심때가 다 넘었는데 말입니다. 만약 웬난이 진짜로 풀려났었으면 이 지금쯤이면 연락이 왔었겠는데, 왕웨일리인지 뭔지 아는 그놈이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군. 알았다, 내가 알아서 가볼게. 너희들은 이제 이 일에 상관하지 말라. 예? 예. 그러자 류수왕과 링한창이야 땡큐겠죠. 어차피 싸우는 데는 슬슬 피하기 바쁜 놈들이었으니 말입니다. 여자후스는 당리창과 하이톡 두 명과 함께 이 택시를 타고는 또 그 왕웨일리 오락성에 도착하는데, 너네 사자를 보고 나오래라. 자오후스를 보자 이 프런트 직원들은 부랴부랴 전화를 넣는 거였답니다. 어제 그 자신들이 사장이 왕웨일리도 이 바짝 긴장하며 맞이하던 놈들이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그놈들이 과연 오긴 왔구나. 야네를 보고 이 지절로 4층으로 올라오라고 해라. 보셨나요? 왕웨일리 이놈은 이 어제와는 태도부터가 확 다른데, 이놈이 믿는 구석이 있는 메다. 이제 내려와서 맞이하지도 않는데? 오케이, 보자. 어떠한 놈들인가 한번 보자. 이어 4층으로 올라가 보니, 네, 아니나 다를까 그의 사무실에는 이 거의 15명의 건달들이 떡하니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중에는 이 아래 위로 다 빼입은 젊은 놈이 이 가운데 의자에 척 앉아 있고, 이 다른 놈들은 다들 그 뒤에 쭉 서 있는 거였었는데, 또한 그 뒤에 놈들 중에는 2연발 산탄총을 이 어깨에 척 메고 있는 놈들도 두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. 전에 짱준이 쓰던 거는 요 한 발짜리잖아요? 이 놈들 건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이 총 아가리가 두 개이고 두 방을 쏠 수 있는 거였다고 합니다. 아이고, 조후스 형님 오셨습니까? 제가 이 손님이 와서 이 바쁘다 보니 못 내려간 점 이해해 주세요. 왕웨일리는 그래도 이 조후스한테는 삭삭한데요. 아직은 이 왕창젠이 이 조후스한테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모르잖아요. 하여 보험은 들어놔야죠. 이 조후스가 이 들어가서 자리에 척 앉으니 왕창젠 이놈은 대놓고 그 조후스를 째려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딱 봐도 요 새파랗게 어린 게 딱 봐도 한참 무서울 게 없이 막 달려들 놈으로 보이는데, 하지만 자오후스는 이 고개를 돌려서 왕창지엔한테 묻는데, 사자야, 너 어제 어떻게 얘기했었니? 오늘 왜 나는 풀어준다며? 왜? 또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뀌어지대? 에? 아이고. 그러자 왕웨일리는 또 능청스럽게 웃는데, 맞습니다, 맞고 말고요. 그런데 말입니다. 여기 내 아우가 이 어제 와 보더니 형님이 명성을 익히 들어왔었다고 꼭 뵙고 싶다고 하길래.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저는 항상 형님을 존경합니다. 왕웨일리 같이 여거 빠진 장사꾼들은 이 항상 한 곳에다가 올인하지 않는데, 만약에 조후스가 이기면 어떡하겠습니까? 그제야 왕창젠이 입을 여는데, 어이 늙은이, 깜빵에서 금방 나왔다며. 아니 그러면 어디 가서 빈병이나 죽고 종이 바스나 주워서 생활할 게지 왜 또 이 바닥에 발을 붙인 거요? 이제 쟤네 늙은이들 시대는 끝났으니까 우리 이 후배들한테 강호를 넘기고 조용하게 어디 찌그리고 있어. 내 한 번만 얘기해 줄게. 요번에 이 일에 삐치지 말고 조용하게 돌아가오. 그거 다 늙어서 이 험한 꼴을 당하지 말고 말이오. 야? 그러자 조후스는 이 빙그레 웃는 거였었는데, 어이 젊은이, 지금 피가 막 끓어서 눈에 뵈는 게 없지. 그래도 너무 나대지는 마오. 그러자 말입니다, 왕창제는 이 재상을 땅 하고 치며 일어나는데, 내 나대면 어째? 나대지 않으면 이 젊은 피라고 할 수 있겠나? 하지만 말입니다, 왕창젠이 지금 나서서 이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, 조후스는 이 허리 뒤춤으로 손이 가는 거였었는데, 이어 다짜고짜 권총을 빼들더니 이 놈이 머리통에 정통이 되고 땅 하고 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투! 그러자 왕창젠은 이 다짜고짜 맥없이 쓰러지면서 즉사하는 거라고 하는데, 어라? 이,
이건 지금 무슨 상황이야? 너무나도 갑작스레 이 상식을 벗어나는 상황에 다들 멍해졌다고 합니다. 이제 만나서 몇 마디도 안 나누는데 이 다짜고짜 총을 쏘다니. 그것도 이 다리나 어깨도 아니고 머리통에 쏴서 즉사시킨다고? 이것들이 곁에서 산탄총을 어깨에 메고 있던 놈들이 이 확 내리고 있는데 또 당당 하고 총소리가 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것은 바로 탕리창과 하이토가 쏜 거였었는데 이 세 명은 모두 다 동풍오식 권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. 저후스의 조직원들 무기 장비들은 웬나 일당들에 비하면 아 다들 그냥 화끈했었는데 웬나 일당이 쓰는 건 이 동풍삼식 권총인데 그것보다 두 단계나 더 좋은 동풍오식 권총인 게 아니겠습니까? 권총이 위력이나 명중도나 이 두 층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였었는데 하지만 왕창젠이 그 두 부하놈은 다들 어깨에 맞은 거였었으니 죽지는 않았었고 이 끙끙하고 신음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곁에 다른 부하놈들은 어땠을까요? 이놈들은 총도 없는데 이 상대가 되겠습니까? 다들 놈들이 눈도 못 마주치고 쭈뼛쭈뼛해 서 있는데 다들 연장들 내려놔라! 어나 싫으면 얘기를 하고 어나야! 그러자 이놈들은 이 부랴부랴 긴 칼이며 몽둥이며를 앞에다 버리는데 이어탈사! 이 곁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 지켜보던 왕웨일리는 대뜸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. 살려주세요 형님의 네 진짜로 졌습니다. 이렇게 저 이렇게 빌게요. 목숨만 살려주세요. 하지만 저후스의 두 눈은 이미 새빨갛게 달아올랐었고 이 살기가 제대로 올랐다고 합니다. 이어 저후스는 이 권총을 다시 척 들더니 그 왕웨일리 머리통에 갖다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이고 형님의 살려만 주세요. 저 이대로 죽게 되면 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. 저를 있는 돈이라도 이 팡팡 쓰다가 죽게 조금이라도 더 살려주세요. 하지만 말입니다. 당 하는 총소리와 함께 또 한 놈이 머리통이 툭 하고 터졌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 왕웨일리는 그냥 이렇게 죽었을까요? 아니라는데요. 저 후스는 이 왕웨일리 머리통에 권총을 갖다 댔다가 갑자기 총구멍을 확 돌려서 이 아까 산탄총을 잡고 있던 부하놈 향해서 당 하고 보내버렸다고 합니다. 그러다 이 부하놈은 찍소리도 못 내고 죽는 한편 왕웨일리는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뭐야? 내 아직 아이 죽었니? 내 대갈통이 아직 멀쩡해 보이는데? 네, 그러면 저후스는 왜 또 갑자기 왕웨일리는 놔두고 가만히 앉아있는 다른 부하놈을 쏴 죽인 거였을까요? 사실은 말입니다. 저후스는 이 감방에서 웬난한테 약속을 하나 했었다고 합니다. 웬난아, 내 이제 감방에서 나가게 되면은 이 너를 위해서 사람 두 명을 죽여주마 하고요.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 왕창쟁이 부하놈은 떠으로 죽은 거라고 합니다. 네, 이 참으로 억울하고 불쌍한 놈인데 하지만 왕웨일리가 이런 걸 알 리가 있겠습니까? 그냥 저후스가 지금 막 미쳐나서 아무나 그냥 막 죽이는 걸로 알고 있겠는데 사자야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게 내가 니를 왜 살려둬야 되니? 저후스는 또 그 권총을 이 왕웨일리 머리에 탁 갖다 대며 묻는데 그거는요. 이 왕웨일리는 지 머리카락을 막 잡아 뜯으면서 급급히 생각을 해냈다고 합니다. 형님의 내 지금 당장 전화해서 이 웬나 일당을 풀어달라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두 살인 사건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. 그러자 뭐? 네가 해결한다고? 그래 뭐 어떻게 할 건데? 드러나 보자. 예. 왕웨일리는 막 흘러내는 땀방울을 닦아대면서 이 눈가리를 팬득팬득 하는데 이러한 시기에 만약 요 한마디라도 잘못하게 되면은 무조건 즉사일 텐데 말입니다. 저후스 이 미친놈이 이미 두 명을 죽였는데 한 명을 더 죽이나 적게 죽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? 왕웨일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이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이 큰 두려움이겠는데 네, 이 대흑사회들이 겁이라는 거는 이렇게 주는 거라고 합니다. 맞습니다. 이 두 놈은 이 서로 지가 두목을 하겠다고 싸우다가 각자 상대방한테 한 방씩 쏴서 죽인 거죠. 이는 이 저후스 형님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요. 금방 쏜 그 권총들만 저한테 주셔서 이 증거로 남긴다면
제가 경찰들한테 잘 얘기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돈을 그냥 막 먹이면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, 형님. 네, 내 그만한 능력이 됩니다, 형님. 믿어주세요. 사람이란 건 말입니다. 이렇게 죽기 직전에까지 몰리게 되면은 이 제갈량도 울고 가게 될 계략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자 저후스는 잠깐 생각해보더니 그 시나리오 괜찮군. 그래, 그대로 한 진행해봐라. 그런데 말이다, 왕웰리야, 너가 이 일을 해결 못해서 우리가 잡혀 들어가잖아? 걱정 말라. 우리 의형제들은 다들 이러한 만일이 사태에 대비하여서 흩어져 있거든. 내가 잘못되게 되면은 그 너희 온 가족도 무조건 나를 따라서 가야 될 거다. 내 그것만은 확실하게 장담해 줄게. 그러자 왕웰리는 이 혼비백산하면서 절대로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대흑사회들은 바로 이러한 점이 무서운 거라고 합니다. 이 저후스를 죽이는 거야 왜 못하겠습니까? 이 총을 쏘거나 또 갑자기 달려들어서 칼질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죽어나가겠는데, 하지만 이놈들이 조직에서 이 살아남은 놈들 보복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라고 합니다. 여정후스 일당이 이 벌리를 다 끝내고 흔들흔들거리며 내려가자, 네, 이 왕웰리는 자신이 아랫도리가 이미 그 땀에 그냥 흥건하게 젖은 걸 발견하는데 어떡하죠? 우리 이거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왕창제니 부하놈들은 다들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요 뱅뱅뱅뱅 돌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였답니다. 아이다 아이다 야들아,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. 너희들 이제부터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. 여기 살아있는 너희들 11명은 이제부터 나를 따르면 된다. 알았나? 내 무조건 그 왕창잼보다 이 월급을 더 줄 테니까 그건 걱정 말고, 응? 이제 경찰이 오게 되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얘기해야 된다. 만약에 한 글자라도 틀리게 되면은 우리는 물론이고 너희네 가족들까지 그냥 모두 다 잘못되는 거다. 알아들었나? 그렇게 왕창잼이 부하들은 이제 다들 왕 웰리를 따르게 되었었고 그가 시키는 대로 진술하여서 겨우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튿날 웬나 일당들은 풀려날 수 있었을까요? 네, 요번에야말로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류수왕이야, 우리를 구해주느라 수고했다. 요번에도 너가 많이 힘을 썼구나. 야, 웬나는 나오자마자 이 류수왕한테 전화를 넣는데, 아이고 웬나나, 요번에는 내가 아니다. 너와 의형제를 맺은 저후스라는 형님이 이 다 해준 거다. 그러자 후스 형님이 나왔어? 그러자 웬나는 이 흡사 친형을 오랜만에 만나게 된 애들처럼 완전 신났다고 하는데 이 당장에서 전화를 넣어서 한 양꼬치 집에서 만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저후스는 당리장아, 우리는 어느 양꼬치 집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니는 혼자서 따로 저녁은 먹어라. 에? 그러자 당리창은 입을 삐죽삐죽 하는데, 형님에 왜 밤마다 양꼬치를 먹으러 갈 때 내를 쏙 빼는 거요? 아니 나도 양꼬치 먹을 줄 압니다요. 그러자 저후스는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, 우리들은 최대한 흩어져서 다녀야 된다. 그래야 혹시라도 잘못돼도 이 뒷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게 아니야. 금방 살인사건이 났었는데 우리가 요번에 가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. 그렇게 저후스는 하이토만 데리고 맨날 일당을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. 후스 형님, 이게 몇 년 만입니까요? 웬난과 저후스는 서로 진하게 포옹하는데, 어떻게 된 겁니까? 형님이 우리를 꺼내줬다면서요. 그러자 저후스는 그 왕웰리와 왕창지안과 있었던 일들을 쭉 다 얘기를 하는데, 웬나나, 내 감방에 있을 때 얘기했었지. 이제 나가게 되면은 너를 위해서 두 놈을 걸로 보내주겠다고. 하여 나오자마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거 아이야. 그러자 웬나는 혀를 끌끌 차면서 엄지손가락을 쳐 빼드는 거였었는데, 형님, 전하는 데 의하면 이 형님이 일처리가 그렇게도 깔끔하여서 쳐스 얘도 형님을 얻고 싶어 했다면서요. 근데 그 말을 오늘에야 더 제대로 느꼈습니다.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. 정말로 고맙습니다, 형님. 저희는 요번에 정말로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었거든요. 형님이 그 어떤 일이라도 이 아우와 다 얘기해 주세요. 제가 앞장서겠습니다. 그러자 저후스는 살짝 미안해 하면서 한마디 더 하는데, 네, 그렇지 않아도 이 부탁을 하나 할 게 있었다, 웬나나. 예? 말씀만 하세요, 형님. 웬나나, 너 나를 잘 알지? 내 저후스는 항상 오늘 내일 하는 망명자 신세다. 내는 그냥 이러다 말아도 되는데 내 이 의형제 하이토는 너무나도 아깝단 말이다. 봐라,
우리 하이터는 이 일처리도 깔끔하고 말도 잘하고 이 싸움에서도 그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는다. 하여 대가리만 잘 만나게 되면은 이 진짜 큰일 난 놈인데 나 이 망명자 형님을 만나서 이제껏 돈은 못 벌고 이 고생만 시켜줬구나. 내가 들어보니 웬날 너 이제 이 바닥에서 나와 바디도 챙기고 이 잘 나간다며. 그래서 말인데 이 내 의형제 하이터를 걷어주겠니? 예? 그래서 하이터가 발끈하는 거였었는데. 형님! 예? 저 잘못 듣는 거 아니죠? 저보고 이렇게 어린 놈들을 따르라고요? 하이터는 이제 30대 후반이었었는데 그 웬날은 이제 25밖에 안 됐잖아. 그러다 쪼후스는 내 말 들어라 하면서 급급히 하이터 입을 막는데 그러다 외나는 형님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형님이 의형제이면 나 쪼 외나니 의형제가 아니겠습니까? 제가 한 숟가락 먹을 게 있으면 저 형치도 이 한 숟가락 먹을 게 있는 겁니다. 우리 조직은 말입니다. 뭐 아래 위가 없습니다. 모든 수입은 이 모두 다 평균 분배하여서 다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거죠. 그리고 이 마침 잘 됐네요. 저희 나와바리가 이제 너무나도 커져서 이 사람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형님이 의형제라면 좋습니다. 우리 함께 먹고 삽시다 형님. 그러자 웬난이 곁에서 이 웬놈이 한숨소리가 풀풀 하고 나오는 거였었는데 네 그것은 바로요 속이 좁아 터지기로 유명한 짱쥔이었다고 합니다.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원래는 한 달에 6만 위엔씩 놔두던 게 이 새 멤버 한 명이 더 들어오게 되면은 적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저 후스는 거기에다가 또 한 수를 더 뜨는 거였었는데 그 웬나나 나를 따르는 의형제가 몇 명이 더 있긴 한데 어떻게 다 걷어주겠니 하고요. 예? 아이고 그러자 짱쥐는 이 말은 못해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아니 요 나눠 먹을 수 있는 케이크는 요만큼한 게 그냥 딱 정해져 있는데 요 똑같이 나눠 먹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이 한 사람당 차려지는 케이크 점점 더 줄어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사실 이거는 그냥 요 짱쥐처럼 자그마한 그릇을 갖고 있는 놈이 생각인데 조직원 수가 많아지면 이 나와 바디를 더 느리고 그러면 케이크 더 커질 게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그걸 지키는 사람이 많아서 이 든든하게 지켜야 먹을 것이 있지 다른 놈들한테 빼앗겨 보세요. 하지만 요 얄팍한 그릇이 짱쥐는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 눈앞이 것만 보는데 하지만 왜 나는 후스 형님 형님이 의형제라면 이 얼마가 있든지 다 두 손 들어 환영입니다. 형님과 함께 했었던 의형제들은 저 100% 인정합니다. 그러자 저 후스는 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고맙다고 하는데 하이타오야 빨리 저 왜 나 형님이라고 불러라. 네 하지만 하이터는 그 웬나는 그냥 바라보기만 할 뿐 입만 그냥 쩝쩝 다시는데 자기보다 열 서너 살이나 더 어린 놈을 또한 이놈에 대해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선뜻 형님 소리가 나오겠습니까? 그러자 웬나는 타오꺼 괜찮습니다.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 이 쪼우 웬나니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될 겁니다.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놈이라고 생각되시면 계속해서 함께 가는 거고 만약 아니라 싶으면 언제든지 떠나도 좋습니다. 웬나는 이렇게 이 자신이 두목이라고 밑에 놈들한테 격식을 차리라는 것도 없었고 그릇이 큰 놈이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. 난 그 그러자 하이터도 이 얼마만큼은 마음이 갔다고 하는데 그리고 말입니다. 딱 한 달이 지난 뒤 하이터는 이놈들과 함께 수입을 나누게 되는데요. 근데 네 글쎄 이 한 달 만에 5만 위엔을 나눠받은 게 아니겠습니까? 때는 1993년이었었으며 이 5만 위엔이면 할빈에서 제일 좋은 위치 집을 한 채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인데 그야말로 이놈들은 이 매 개월마다 각자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들을 분배받았다고 합니다. 그러자 하이터 이놈은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. 자신이 이제껏 거의 10년 동안을 이 쪼후스를 따랐는데 이만한 돈을 못 벌었었는데 이 한 달에 떡하니 봤다니요. 또한 웬나는 사람도 괜찮고 이 의리도 강했으니 단번에 큰형님으로 모시기 시작하였고 그의 좌우에서 보조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. 이렇게 웬나는 또 한 명이 문무를 겸비한 오른팔을 얻게 되는데 또한 쪼후스 조직과 웬나니 조직은 이 끈끈한 피동맹 을 맺게 되었으며 후스 형님은 한마디 더 해주게 되는데 웬나나 이거 하얼빈에서 너는 마음껏 살판치고 다녀라. 만약에 그 누가 너희 앞길을 막으면 나 이 쪼 후스가 그놈이 모가지를 따버릴게. 어? 내 쪼 후스는 오늘만 살아도 된다. 너는 내 형제들을 잘해주면서 어디 한 떵떵거리며 살아봐.
네,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. 저 후스를 얻기 전이 윈난과 이 얻은 뒤의 윈난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요.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달라질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